사운드 그리드에서 소리를 녹음하려면 일단 OKM에서 화면 녹화 기능에서 소리를 사운드 그리드 스튜디오, 즉 웨이브스로 맞춰주는 겁니다. 그리고 사운드 그리드 스튜디오를 켠 상태에서 네트워크 포트를 보면은 이 네트워크 포트에서 쿼크 엑스프레스에서 글씨를 가지고 디자인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쿼크를 키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늘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글자를 넣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글자를 넣습니다. 영어로 써야 되겠네요. 자, 글자를 넣고 그 다음에 소체를 설정합니다. 소체는 다양한 거로 설정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크기를 설정합니다. 설정했습니다. 보다 두꺼운 거를 쓰고 싶으시면 보다 두꺼운 글씨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 글씨를 그림처럼 하느냐면은 텍스트를 상자로 처리하기가 있는데요. 이때 전체 상자 변환이 있습니다. 자, 눌러보겠습니다. 전체 상자로 변환되었습니다. 이제 글씨가 아니라 그림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늘어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늘어나겠고요. 컨트롤 G 하면 다시 원위치 되겠죠. 조심해야 될 게 여기를 늘리면 이렇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께서는 정방향으로 늘리고 싶다, 즉 사방으로 늘리고 싶다거나 아니면 한쪽 방향으로 비례가 깨지지 않고 늘리고 싶으시다면 그때는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됩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여러분께서 컨트롤 쉬프트 R을 Alt를 함께 누르면 사방으로 퍼져나가죠. 용도에 따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이 구석에 맞춰놓고 그리고 컨트롤 쉬프트를 누른 다음에 끝을 이렇게 당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